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지금 앞에 보이는 미니멀 자켓 수선을 할 건데, 보통 소매만 수선을 많이들 하시죠. 여기 소매도 수선을 할 거고 총장 수선할 겁니다. 이게 총 기장이 길어서 수선을 할 건데, 앞에 보면 지퍼가 있고 주머니도 있어요. 줄이게 되면 지퍼도 다 뜯어서 위로 올려야 되고 주머니 부분도 다 뜯어서 위로 올려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소매 수선은 끝났습니다. 소매 수선 고치는 방법은 영상 따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총 기장을 줄이기 위해서 주머니 뜯어주시고 지퍼 뜯고 그리고 밑단까지 다 뜯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단을 해서 주머니 부분도 올려주고 밑에 총 기장도 올려서 수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을 줄일 만큼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양 옆에 똑같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접 들어가는 것도 원 기장 들어가 있는 시접 똑같이 생각을 해서 3cm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단한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되는데, 안쪽에 안감이 안 잘리게 잘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원판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머니는 줄이는 만큼 표시한 다음에 원래 달려있던 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 디자인대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지퍼를 달기 전에 먼저 주머니부터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장 줄일 때 표시를 해놨죠. 표시한 대로 달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잘라 재단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라벨이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라벨도 뜯어가지고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재단한 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안감 자를 때는 항상 여유있게 시접 주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라벨부터 위치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퍼 길이를 재가지고 윗부분을 표시해서 지퍼도 줄여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빨을 빼고 이렇게 잘라주면 지퍼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퍼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위에 스티치를 똑같이 원 디자인 그 모양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단 스티치도 박아주시면 돼요. 밑단 스티치는 일정한 간격으로 박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자를 이용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박으실 때는 지금 뒤에 우라를 안 박히게 이렇게 펴가면서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매의 길이를 줄이고 밑에 총 기장을 줄였습니다. 총 기장 줄이면서 지퍼도 이제 위로 줄여서 길이를 맞추고 주머니 부분도 기장 올리는 만큼 올려서 붙였어요. 뭐 보면은 가끔 연락 오시는 분들이 밑에 기장을 그냥 여기 잘라가지고 말아서 박으면 안 되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옷이 나오지 이 밑에 잘라서 말아 박는다고 옷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퍼도 이렇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뜯어서 올리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